본격적으로 인생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철은 할아버지 때 만석군의 집안이 돼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만석군은 곡식 만성가량을 거두어드릴 만한 논밭을 가진 부자를 말합니다. 공부에 재능을 보여서 서울 종로에 중동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과에 합격하지만 건강 때문에 중퇴를 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몸을 돌본 뒤에 다시 상경해 2년 동안은 서울에서 아버지가 보내준 돈으로 생활합니다. 자서전에서 이때 취직 같은 걸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계획을 가지고 상경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이며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일은 부친과 형이 했고 본인은 끼어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직접 일본에서 상업 작물종자를 들여오고 계량돼지와 씨앗닭도 가지고 왔으나 취미 수준이었다고 자서전에 나오죠. 고향의 친구들과 골패라고 도박의 한 종류인데 골패에 빠져 매일같이 밤에 달을 보며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솔직한 게 좋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책들을 보면 다 바르고 모범적이게 포장을 해놓아서 재미가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재밌죠. 집이 워낙 부자인지라 사는 것은 큰 문제 없었기 때문에 직업이 없었음에도 결혼하여 26세는 아이가 4명이었습니다. 이때가 터닝포인트인데 자서전의 내용을 빌려보자면 방문을 열고 달빛에 비친 아이들의 자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심정을 받았다.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며 생각에 빠지는데 독립운동이냐 일본 공무원이 되느냐 아니면 사업을 할까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다 결국 사업으로 정하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때를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 헛된 시간이 아니라 삼성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시기라고 말하며 어떤 인생에도 낭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업자가 10년 동안 아무 일 안 하고 낙심만 했다고 칩시다. 10년이 낭비였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10년 후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반드시 무언가 느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헛되게 세월을 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훗날 소중한 체험으로 그것을 살리냐에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한 게 있는데 공감이 가시나요? 이후 부친에게 받은 쌀입니다. 이병철은 할아버지 때 만석군의 집안이 돼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만석군은 곡식 만성가량을 거두어드릴 만한 논밭을 가진 부자를 말합니다. 공부에 재능을 보여서 서울 종로에 중동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과에 합격하지만 건강 때문에 중퇴를 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몸을 돌본 뒤에 다시 상경해 2년 동안은 서울에서 아버지가 보내준 돈으로 생활합니다. 자서전에서 이때 취직 같은 걸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계획을 가지고 상경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이며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일은 부친과 형이 했고 본인은 끼어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직접 일본에서 상업 작물종자를 들여오고 계량돼지와 씨앗닭도 가지고 왔으나 취미 수준이었다고 자서전에 나오죠. 고향의 친구들과 골패라고 도박의 한 종류인데 골패에 빠져 매일같이 밤에 달을 보며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솔직한 게 좋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책들을 보면 다 바르고 모범적이게 포장을 해놓아서 재미가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재밌죠. 집이 워낙 부자인지라 사는 것은 큰 문제 없었기 때문에 직업이 없었음에도 결혼하여 26세는 아이가 4명이었습니다. 이때가 터닝포인트인데 자서전의 내용을 빌려보자면 방문을 열고 달빛에 비친 아이들의 자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심정을 받았다.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며 생각에 빠지는데 독립운동이냐 일본 공무원이 되느냐 아니면 사업을 할까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다 결국 사업으로 정하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때를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 헛된 시간이 아니라 삼성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시기라고 말하며 어떤 인생에도 낭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업자가 10년 동안 아무 일 안 하고 낙심만 했다고 칩시다. 10년이 낭비였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10년 후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반드시 무언가 느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헛되게 세월을 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훗날 소중한 체험으로 그것을 살리냐에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한 게 있는데 공감